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개가 무량하고, 특히나 오늘 이 법문은 수행결사, 우리 한평생 가사법복을 입고 일생을 살아가는 스님들이 90일 동안을 안거를 하는데, 여러분들 비록 속세에 살고 있으면서도 좋은 주지 스님을 만나서 스님들이 90일 동안 안거하는 그 안거를 여러분들도 이 90일 정장 시일을 수행결사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올시다. 이런 착상을 해주시고 이런 법회를 열어서 전국 각처에서 고명한 등록하신 스님들을 초빙을 해서 법문을 듣게 해주신 우리 주지스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해서 오늘 법문은 예수죄에 대한 법문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으며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내가 남은 목숨이 얼만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만이 참으로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할수 있으며, 후회 없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뿌듯한 가슴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회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예수죄라고 하는 말은 미리 예자 닦을 숫자, 내가 죽어서 49제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직접 빨고 가고 닦고 가겠다. 다 정산을 하고 가겠다. 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때묻은 것은 내가 빨아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을 바로 예수죄 참살림 수행결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처님 팔만대장경이 많고 많지만은 어떤 부분을 골라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초등학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우리가 항상 평생을 쓰고 있는 이 요일을 여기다가 배대를 시켜가지고 오늘 약한 시간에 걸쳐서 법문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제일 첫째, 우리는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달처럼 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그 해바라기 모양으로 밝은 태양만 보고 고개를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그늘진 곳, 불행한 사람, 아픈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모르게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과 그러한 마음을 쓰다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축원을 할 때에도, 불교는 내 자신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생각보다가는 일체 중생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마치 온실 속에, 비닐하우스 속에 채소를 가꾸는 것은 그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봄 기운이 오고 여름이 들면은 따뜻한 태양이 비치고 하게 되면은 온 산천에 모든 풀들이 왕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대승적 불교의 사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 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무슨 축원을 하면서 무슨 발언을 하면서 사느냐? 제가 나이 30세 젊은 시절에는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서 하루 5,000배씩을 200일 동안 해서 무릎이 골마 터지고 코피가 흘리는 것을 다 뱉어낼 수가 없어서 냉수 마시듯이 마셔가면서 그렇게 절을 했는데,
다 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께 올리는 절 치고는 너무 까불면서 절을 한 것 같아요. 숫자에 집착을 해가지고 하루 5,000배를 절을 해야 그날 자니까 그 5,000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서는 그저 그냥 부지런히 그냥 가만히 부처님이 내 생각하면 야 이놈아 그것도 절이냐 이럴 것 같아요. 너무 숫자를 막 빨리빨리 절을 해 제키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중하게 그렇게 빨리빨리 안 해도 다 될 텐데 뭐가 그리 바빠가지고 5,000배를 채운다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하고 난 뒤에 느낀 것은 부처님께 하는 절은 숫자 노름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정성을 잘 기울여서 헛절이 되지 않도록 한 번 하는 절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전달이 되도록 절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파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어떠한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달처럼 불교의 종교는 자비이기 때문에 사랑도 중요하지만 불행한 사람을 내 분야으로 생각하고 슬피 여겨주는 그런 정신도 바로 이 부처님이 뜻이요 보살님이 뜻이다 해서 제가 이제 이 참회 발언을 오늘도 했습니다. 이제 평생을 할 것입니다. 그 이제 절이 한 100번 정도 되는데 오늘 한 몇 번만 제가 요 이제 달처럼 생활하는 절에 대한 부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처럼 하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해서 들읍시다. 제일 첫째 절을 할 때 날마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나라를 통해서든지 간에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약을 먹고 혹은 본의 아니게 유산을 당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이슬로 사라져버린 모든 영가들이시여 내가 대신 그분을 위해서 참여합니다. 마음 부르시고 극락가십시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축원을 할 겁니다. 날마다 절을 합니다.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한다니까요. 참여를 해야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빌듯이 일체 중생이 실수로 잘못한 것을 스님이 됐으면 대신 참여하고 빌어줘야죠. 축원해줘야죠. 극락가라고. 영가동참배를 냈든 내지 않았든 나는 스님으로서 모든 이 세상 모든 수자 영가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어주고 축원을 해준다. 그것이 달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살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이시오. 자기 자식을 낳아서 버리고 갔지만 그 가버린 부모를 위해서 소년 소녀 가정들에게 내가 대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소년 소녀 가정들이시오. 그리고 자식은 낳았지만은 불효에서 뿔뿔이 다 가버리고 아들도 딸도 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 노인들이시오. 건강하게 사시다가 극락 가십시오 하고 내가 축원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 세상 대한민국이 됐든 어느 나라 사람이 됐든 모든 장애인과 병든 모든 불자들이시여 건강하게 사시다가 두 번 다시는 장애인이 되지 마시고 극락세계의 행복을 누리소서 하고 축원을 해줘요. 다음에 이 세상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모든 불자님들과 사형을 당하는 모든 사형수 불자님이시여 편안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하시고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십시오 하고 내가 축원을 해줘요. 다음에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고 작업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고생하는 모든 노동자와 낯설은 사람의 술잔을 따라주고 몸을 팔고 있는 모든 직업 여성들이시여, 오죽하면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건강하고 마음 편안하게 살면서 돈 많이 벌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십시오 하고 내가 축원을 그렇게 해줍니다. 자살하거나 비명약사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전쟁터에서 그 젊은 나이에 죽어간 모든 영령들이시여, 왕생 극락하십시오 하고 내가 축원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찰에 오셔서 기와 한 장을 동참하거나 법문 한 번을 듣거나 이 혜인스님 이름을 한번 듣거나 혜인스님 얼굴 앞으로는 못 보고 뒤통수만 봤다 하더라도 반드시 극락을 꼭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축원을 해줍니다. 해서 우리들도 내 남편, 내 자식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행복하고 전 인류가 행복하고 이 세상이 모두 다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서 봄이 오면은 새가 울고 꽃이 필고 온 세상이 살기가 좋듯이 그런 세상으로, 그런 세계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빌어주고 또한 행동을 그렇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다. 어두운 곳을 비춰주고 평등한 마음으로, 달이 비춰줄 때는 달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나 칭찬하는 사람이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거지나 병신이나 잘난 사람이나 차별 없이 평등한 마음으로 비춰주면서도 나는 내 덕분에 너희들이 밝아서 좋지 하는 생각조차도 없다. 그래서 이 훌륭한 이 월요일 날을 우리는 맞이할 때마다 나도 인생을 저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달처럼 내가 포사량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가 평소에 불을 조심하듯이 우리도 마음의 불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불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을 조심해야 돼. 마음의 불을 조심하지 못하면은 부처님 팔만대량경 화엄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심화는 자분 공덕님이니 마음에 불러서 모든 공덕을 태워버리느니라. 나모 짜증내는 이 성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곳에 있으면서 수십 년 동안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내서 모든 지옥에 떨어지고 악귀에 떨어지고 축성에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보니 그 원인은 짜증내고 분노하는 그 마음을 쉬지 못한 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더라. 칼산 지옥에 들어가고 인물이 못생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모든 원수가 생기는 것은 모두 다 이 마음의 불을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더라. 90일 동안 참살림 수행 결사를 하고 불공을 드리고 시주를 하고 아무리 백일 기도로 천일 기도를 해도 마음의 불을 조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화는 잡은 공덕님이라 마음에 불러서 그동안 닦아놓은 공덕의 수풀을 모조리 다 태워버린다. 조심하고 조심해라. 이 부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념 진심기 하면 백만 장문제로다 나 이제 입춘하면 입춘 대기를 쓰고 새해가 돌아오면 복 많이 받읍시오 그러고 그 집안에 아무 재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뭐 부적을 붙이고 삼재팔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오만 이런 방패막이를 다 합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처님이 한마디 법문이 있더라. 일념 진심기 하면 백만 장문계로다. 한 번 성내는 마음을 울컥 일바실 때 백만 가지 장애의 문들이 우리가 들어갈 틈이 생겼다 저 집으로 들어가자 그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를 잘해놔도 장애의 문이 열려버리면 장애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 날 명심하고 명심해서 마음의 불을 조심하자. 마음의 불을 조심하자. 다짐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는 과제다. 수요일 날은 내 인생을 물과 같이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쳐들어서 높은 데를 올라가지 않습니다. 낮은 데로 낮은 데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목에 힘주지 말고 콧대 높이지 말고 항상 공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 마음을 낮추고 하심하면서 낮은 대로 낮은 대로 더욱 낮은 대로 훌륭해질수록 도가 높아질수록 많이 알수록 벼슬이 높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더욱 낮은 대로 낮은 대로 곡식이 익어갈수록 점점점점 고개가 수그려지듯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똑똑한 사람은 지옥 중생을 보고서도 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고 부처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제대로 익은 사람이에요. 네가 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거는 잘못된 인격이다. 항상 하심하고 공경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뜻을 존중하고 남의 뜻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바로 이것이 수행결사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물은 갈 길을 찾아서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가야 할 곳, 가서는 안 될 곳 이것을 잘 살펴가면서 물과 같이, 물과 같이. 그리고 물은 가다가 모자라면 그 산을 원망하거나 그 흙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점점 거기서 힘을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넘어갑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남편을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뭘 탓하고 시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누구를 하지 말고 어떠한 마장이 생겼을 때는 때를 기다리면서 힘을 키워가지고 힘을 키워서 물이 넘어갈 때 큰 장엄한 폭포의 그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그 폭포와 같이 나도 힘이 부족할 때는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물처럼 힘을 키우리라.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은 물이다. 모든 갈증을 쉬게 하는 것은 물이다. 화를 타는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남편이 화가 났을 때, 며느리가 마음이 불안했을 때, 혹은 아내가 마음이 편찮을 때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마음을 편안하도록 불을 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수요일 날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더라.
그 다음에는 목요일 날 내 인생을 자그마한 나무 씨앗을 하나 땅에다 심어놨더니 지금 저 봉은사 앞에 있는 저 나무가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라나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되니 그 나무 밑에는 그늘이 져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앉아서 놀고 자고 갑니다. 우리도 큰 나무를 향해서 대들보를 향해서 기둥을 향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되어도 빈둥빈둥 세월만 보내면서 차비만 뜯으러 다니는 그런 인생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밖에는 다른 것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덜커덕 들었다 하게 되면은 후회와 눈물과 고통만 있을 뿐 상자도 없고 신도도 없고 절도 없고 얻어먹으려고 그러니 이젠 다리에 힘도 없고 불행빤이 없는데 그 불행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거다. 그 불행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도 밤이나 낮이나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자라나는 생명체 나무처럼 저 나무가 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나무가 이제 저렇게 자라났는데 나무 자라나는 모습을 한번 보려고 가만 앉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자라나는 나무 모습은 안 보여요. 쉽게 자라나는 호박넝쿨도 자라나는 거 안 보여요. 측넝쿨도 안 보여요. 자라나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일 만큼 미세하게 자라나고 있지만은 쉬지 않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큰 저런 나무가 된 겁니다. 대학을 다녔다, 무슨 공부를 했다, 뭘 학위를 땄다 해서 공부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공부하고 정진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한 글자라도 익히고 배우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 스님으로 계신 지관 큰 스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총무원장 직책이 훌륭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스님께 글을 배웠는데 합천 해인사 계실 때도 보니까 우리 스님들을 가르치면서 영어를 할 줄 아는 그 영어 선생을 데려다가 자기 방에서 영어를 익히고 그러면서 대학을 공부를 하면서 밤중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동국대학에 입학하셔가지고 동대를 졸업을 하고 학위를 따고 그러고 나서 동대 총장까지 지내고 해인사 주지를 지내고 해인사 스님들을 10년 이상을 가르치고 한량없는 책을 발간을 하고 그것이 누가 만들어준 것이냐? 목요일 날 잠시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노력하는 그런 정신에서 오늘날 결국에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 스님으로서 박사로서 총무원장 한 스님도 처음이요 동국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도 스님으로서는 처음이요 또한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많은 그 스님 밑에 수천 명 스님들을 모두 양성시켜서 대한불교 조계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분도 바로 이 지관 큰 스님의 덕분이기 때문에 박수가 안 터질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천금같이 소중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장부 이르니 중천금이라 함부로 필요없는 말을 해가지고 구업을 지어서 내가 짓거린 그 말이 대가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서 태어나고 이러한 불행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말,
그리고 자비로운 말, 심금을 울리는 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 만고의 빛이 되고 거울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세요. 마음이 달라지면, 모습이 달라지고, 관상이 바뀌면 내 운명과 팔자도 바뀐다. 사람은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움직여지고 움직이게 하는 마음을 썼을 때 움직여져요. 움직이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움직여져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스님들이 많지만은 정말 참으로 가슴과 뼈에 사무치도록 존경스러운 스님이 제가 한 두세 분만 제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입적하신 총무원장으로 계시던 법장 큰 스님. 제가 법장 큰 스님 100일째 때 제가 추모사를 지어서 올렸는데 그분에 대한 역사를 이래 닦아보니까 수덕사 주기를 세 번이나 하고 모든 종조들이 부러워하고 그 고지를 가고자 하는 총무원장에 당선이 되고 수십 년 스님 생활을 하면서 그 많고 많은 신도들이 있었건만은 그분이 가시고 난 뒤에 보니까 땅 한 평, 돈 한 푼도 없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시신까지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그분의 추모사를 지으면서 제 마지막 그 구절에 수덕사 주기를 세 번이나 하시고 모든 종도들이 우러러 보는 총무원장 직위에 오르셨건만 가시고 난 뒤에 보니 돈 한 푼 땅 한 평도 없었네. 주고 주다가 줄 곳이 없으니 마지막 시신까지 다 바쳐 이 세상에 참으로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비우셨으니 아 장하고 거룩하시도다 법장 대종사님이시여. 그대는 만고의 밝은 일월 광명이 되셨도다 하고 내가 추모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유일한 도반이자 이 도반 중에 참으로 좀 본받아야 할 그런 도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불교 TV 사장을 지내신 태응 큰 스님이고 또 한 분은 종회의장을 세 번이나 지낸 설정 큰 스님인데 나이는 저와 비슷합니다만 저는 캐나다 서광사의 그 스님하고 가서 이제 며칠 동안 법회를 보고 있을 때 하루는 공항을 나간다 그래요. 자기 상자가 온다고 스님 심심하자면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가치를 가는데 간 곳이 없어요. 찾아봐도 이거 뭐 나 길도 모르는데 어디 없어졌어. 나중에 보니 꽃집에 가가지고 꽃을 준비해 가져왔더라고요. 그 누굴 주려고 꽃을 준비했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상자가 오는데 내가 상자 환영하는 꽃을 하나 선물하기 위해서 내가 이 꽃을 준비했다 그래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것을 배워야 한다.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윗사람한테만 꽃 사가지고 잘 보이려고 선물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상자한테라도 꽃을 사가지고 가서 극진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내가 그때 내 감동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에 이번 겨울에도 제가 수덕사에서 마지막 참선방에서 한 차례를 날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설정 스님하고 같이
옆에서 떡하니 방석에 앉아서 사는데 지붕에서 떨어져서 그 가슴을 다쳐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기부술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중공양 한번 안 빠지고 참선 한 시간 안 빠지고 뼈가 녹아나는 고통을 참으면서도 일주일 동안을 잠을 안 자고 같이 용맹정진을 하고 수덕사 주지를 세 번이나 이상 하면서 10년 이상을 주지를 했건만은 주지를 내놓을 때 돈 7만 원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이틀 후에 자동차 몰고 돌아다니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전화해서 지금 기름 떨어졌는데 어떡할까요? 기름 좀 넣어줄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본산 주지 그 훌륭한 관광지 주지를 10년 이상을 하고서도 나올 때 과연 7만 원 돈을 가지고 산문을 나설 수 있는 스님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될까? 과연 거룩하고 장하도다. 이 설정 스님께 박수 한번 올려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금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 여성이 저는 이 보살님들을 봤을 때 보통으로 봤는데 이 제일 그 거류민단 권병우 회장님이라고 하는 이 보살님을 보고 나서부터 이 대한민국 보살님들이나 여성들을 보는 시각이 내 달라져 버렸어요. 내 마음을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지만은 나이 80이 됐는데 일본에 19살 때 결혼을 했는데 23살 때 남자가 오사카 역장 딸 레이코라고 하는 여자한테 젊은 20살짜리 젊은 여성한테 바람이 나가지고 호텔 출입하는 것을 목격을 며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당신이 나한테 속이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당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 무슨 유도신문을 하느냐? 그래서 시비가 좀 이뤄졌는데 내가 호텔 출입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래도 잡아댈 거냐? 그러니까 그때 그 남편이 봤어? 그걸 어떻게 그걸 다 봤어 또? 그래서 좀 고개가 수그러지는 듯 하더니만서도 이왕 들켰기 때문에 나는 터놓고 살 수밖에 없다. 내 마음에 이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죽더라도 그 여자는 내가 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 없을 만큼 내가 반하고 좋아서 죽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세상에 마누라 둘 데리고 사는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는 신문에 보니까 무슨 저 뭐 교회에 무슨 직책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라요. 마누라가 70명인데 그 70명 내 신문에 오래 나와서 그래가지고 70명인데 한 사람은 그 70명 중에 그 계모도 그것도 마누라를 만들어놨어. 이렇게 이 세상은 요지경 속인데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결국에는 뿌듯한 나중에 여운이 남아있고 함부로 살게 되면은 마지막에 후회와 눈물과 한숨밖에 남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남편이 현재 내 심정은 그 여자를 도저히 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다. 그 여자 때문에 간다면 나는 잠이 안 올 정도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물으니까 정 그러시다면 집에 데려오셔야죠. 그러시다면 집에 데려오세요. 동네 사람들을 보고는 뭐라고 할 건데 당신 위치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친정 여동생이 어린애를 봐주러 왔다고 내가 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마음 편안하게 집에 데려와서 사세요. 그래서 이 레이코라고 하는 여자가 데려와가지고 사는데 1년 8개월 동안을 살면서 그 여인에게 반지를 사주고 시계를 사주고 그렇게 극진하게 친 여동생보다도 더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지내주는데 그래도 사람은 이 인간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지 밤 늦을 때까지 그 방에서 히닥거리면서 장난치고 웃는 모습 때문에 잠잘 수가 없어서 어린 아기를 업고 지장사라고 하는 절에서 그 마당을 뺑뺑이를 돌고 돌다가 그 남편과 레이고 두 여자의 그 방에서 불이 꺼졌을 때 자기는 들어와서 잤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1년 8개월 동안을 지냈는데 1년 8개월 만에 그 레이코라고 하는 여자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편지를 써놓고 언니, 언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착한 언니의 마음에 이렇게 제가 인간으로서 못된 짓을 했으니 천벌을 받을 것만 같아서 저는 떠납니다. 마음 편안하게 오래오래 잘 남편을 받들고 모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편지 써놓고 나갔는데 그 일을 40년 동안 입을 딱 지켜가지고 아이들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친정 여동생이 1년 8개월 동안 다녀갔다는 사실만 알지 그 가정이 깨진 일도 없고 다투는 일도 없었다. 우리 이번에 수행 결사하는 우리 신도님들께서도 손톱보다도 더 작은 일 가지고서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사느니 못 사느니 도장을 찍고 애들이 불행하거나 말거나 그런 행동하지 말고 이 제1거리민단 권병호 회장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여성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그분이 민단 부인회 회장을 6년이나 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사랑한다 조국을 사랑한다 말로 하지 말자 하루에 1번 돈 10행씩을 날마다 날마다 저금을 하자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그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 17군데 관광지에 화장실을 갖다 지어줬고 올림픽 할 때 45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나라에 갖다 바쳐가지고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으니 어찌 박수가 없을 소냐 하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는 토요일 날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나도 인생을 저 흙처럼 살아야 되겠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를 보답합니다. 무엇이든지 흙에다가 심음만 주면 뭐 잡초가 됐든 곡식이 됐든 꽃이 됐든 무슨 열매 뿌리가 됐든 갖다 심어만 주면은 그대로 주는 게 아니야. 이자가 늘어도 보통 늘는 게 아니야.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나는 그래서 이 흙보살이라 그러고 나 곡식보살이라 그럽니다. 그 대보살들이요. 아무리 더러운 대소변이라도 이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따라해야 되겠어. 따라하세요. 아무리 더러운 대소변이라도 흙으로 덮어주고 묻어주면 훌륭한 걸음을 만들어내듯이 잘못한 사람을 덮어주고 묻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훌륭한 복덕이 만들어지느니라. 손 비비는 기도하는 손끝에서 오는 복보다는 잘못한 사람을 덮어주고 묻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서 오는 복이 더 크다.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잘못을 찾을 때는 남의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찾을 때는 우리가 거꾸로 찾지 말고 모든 허물과 잘못은 자기에게 돌려가지고 자기 것을 찾아서 고쳐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남의 허물은 보지 않으리라 말하지 않으리라 항상 남을 탓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남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10배, 100배로 보답을 해야지 공꺼 좋아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부처님 인과 법문에 보면은 이 세상 공짜는 영원한 것이 없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다. 오죽에나 못났으면 세상에 태어나서 남한테 혜택을 주고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지 못할 망정 남한테 신세를 지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이 세상을 마감해서 되겠냐. 흙과 같이 10배, 100배로 은혜를 보답하리라. 절대 남한테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냐리라. 3,500원어치 표를 끊고 목욕탕에 들어갔더라도 한 1,000원어치나 2,000원어치 물을 쓰고 나와야지 5,000원어치, 10,000원어치 물을 써버린다면 일종의 것도 도덕질이요. 하나의 갚아야 할 빚이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남을 손해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이 세상에 갚아야 할 모든 은혜는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스승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 두 분의 은혜만큼은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잘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니까 우선 스승을 공경하고 자기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효도는 못할 망정 불효자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죠. 요즘도 저는 49제 법회를 많이 다닙니다만은 부자일수록 재판소송이 많아. 49제도 끝나기 전에 서로 재판소송이 걸려가지고 말도 안 하고 원수가 돼버려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승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스승님, 스승님이 아니었더라면은 오늘날 이 장엄한 봉은사법당에서 어찌 법문을 설할 수가 있으며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앉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생생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반가운 모습을 보면서 법문을 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 참으로 고마우신 분 스승님 부모님 해서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8년인데 어머님을 대해서 절 안 하는 날은 하루도 없었고 우리 스승님 돌아가신 지가 7년인데 오늘 아침에도 했고 죽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하루도 부모를 생각하고 스승님을 생각해서 효도할 것입니다. 부모 은혜 중에도 늘 모실 수 없고 처자 사랑 깊어도 떠나고야 만해 인간이란 숲에 사는 새들 같아서 때가 되면 뿔뿔이 떠나버리네 이 세상에 은혜가 많고 크다 한들
부모님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으리요. 10달 동안을 뱃속에 품어 고생하신 은혜도 지중하거니와 나를 이 세상에 탄생시켜 주시던 그날 피는 흘러 짐승 잡은 자리처럼 적시고 사형을 헤매시다가 이 생명과 몸을 탄생시켜 주신 부모님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가면서 금이야 오기야 길러주신 부모님 아무리 더러운 태소변이라도 더러워하는 마음 없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빨아입혀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 은혜가 막중합니다. 나모 지금도 생각하면 불러도 대답 소리 들을 수 없는 부모님 통곡하고 울어봐도 잘났든 못났든 우리 부모님 얼굴 이제는 영원히 영원히 볼 수 없는 부모님 얼굴 살아생전에 주간 그릇이라도 그래서 한번 드려볼 것을 팔다리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 드려볼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 어린 시절부터 겹겹이 태산보다도 높고 하해보다도 깊은 은혜만 입었을 뿐 자식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후회를 합니다만은 아직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와 같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스승을 받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승을 우습게 알고 스승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승 됐을 때 자기 제자들이 불효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 자식들이 불효를 하는 것이고 그 불효한 사람은 죽어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부모 없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이나 자식 없이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이 된다 했기 때문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님도 병이 들고 아들, 딸이 고생할 때 부모 마음 괴로워라. 세월이 10년이면 강산이 모두 변하건만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뿐이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 생각에 단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캄캄한 밤중에 일어나 앉아 눈물로 옷소매를 다적시고 치마폭을 다적시며 애간장을 태우시던 어머니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시온지요. 명산 대천에 불 밝히시고 두 무릎이 닳도록 빌고 빌되 나는 못 살아도 좋고 고생해도 좋으니 우리 자식 잘 되게 해 줍시사
한 평생을 빌어주시다가 북망산천 황천의 길을 뜨신 부모님 왕생극락하옵소서. 나모 아불. 이제 일요일 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저 밝은 태양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 따뜻한 저 그 태양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여름에 덥다 하지만 그 더운 거 탓하면 안 됩니다. 더운 기운이 있어야만이 곡식을 있게 만들어요. 저 태양을 우리가 태양보살이라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도 일광보살, 월광보살, 달도 보살이고 해도 보살이에요. 일광보살, 월광보살. 얼마나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이 세상을 우리가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곡식을 이기게 만들고 말이에요. 태양이 없다 해보세요, 저거. 이 전기세가 얼마 들겠어요? 대단합니다. 태양처럼 살아야 됩니다. 냉혈동물이 되지 말고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인정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밝은 표정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밝은 표정을 하지 않은 사람 보면 못난 게 더 밝은 표정을 안 해요. 못났죠. 못났으면 좀 표정이라도 좀 밝게 하면 좀 나은데 못날수록 밝은 표정은 더 안 합니다. 항상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요. 어느 놈 건드리게만 건드려봐라. 준비를 다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밝은 표정을 가지고 싱글벙글 싱글벙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뭐 때문에 내천장거려가지고 그래 항상 그런 짜증내가지고 커드리게만 커드려봐라 하고 준비하고 살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면상무진이 공양구요 구리무진이 토묘향이니라. 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면상무진이 공양구요 구리무진이 토묘향이라. 남한테 주는 선물 가운데는 무슨 선물, 밥이 좋다, 떡이 좋다, 옷이 좋다, 뭐가 돈이 좋다 해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참으로 좋은 선물은 면상무진 공양군이라. 면상에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선물 중에는 최고의 선물이다. 아니 미소 지는데 무슨 돈이 됩니까? 무슨 가죽이 아픕니까? 아무도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 남 좋고 자기 좋은데 그 자본도 안 되는 거 그걸 아껴뒀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걸 안 써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웃으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밝은 표정을 가지고 밝은 표정을 가지고 거울을 보면서도 어디 무슨 뭐 묻은 거를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웃는데 내가 어떻게 웃으면 가장 매력적인 것인가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지 간에 짜증내지 말고 웃읍시다. 짜증내면은 오는 선물이 있어. 뭐가 오느냐? 이 다음 세상에 못생긴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엔 죽어가지고는 독사가 된다. 그래 한평생 불교 믿어가지고 그래 못생긴 사람으로 태어나고 독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보니 그래도 전부 다 인물이 어떻게 이리 잘생기는지 몰라.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 다음에 더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더 미소를 짓고 짜증내지 말고 웃으면서 미소지는 얼굴 면상무진이 공양분이라. 다음에 구리무진토묘향이다.
일본 향이 좋다, 중국 향이 좋다, 무슨 인도 향이 좋다, 남으로 가까운 향이 좋다, 무슨 향이, 전단 향이 좋다. 그 향보다 더 좋은 향이 있어. 무슨 향이냐? 구리 무진 토묘향.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하는 거, 덕담 한마디 하는 향. 향은 향 연기 꺼져버리고 나면 30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덕담 한마디를 해준 것은 많은 세월이 흘러도 흘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항상 생각하면 은혜롭고, 우리는 덕담을 하면서 사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항상 미소 지는 얼굴을 하고 우리는 사는 것을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일요일날 태양한테 우리는 배워야 한다 하는 이런 얘기. 이제 법문 시간은 다 됐고, 이제 마무리 이제 딱 하니 점 찍으면 이제 끝나는데, 마지막 우리 조상님들만 극락 가도록 그러고 우리 예수째 잘 지내서 우리만 뭐 극락 가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극락 발언을 하고 극락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극락을 가야 되느냐 하면,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감나무에 달린 감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맛이 좋고 빛깔도 좋고 좀 좋아지는데, 아,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은 말이요. 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이 혜인이도 어렸을 때는 그래도 잘났다 소리도 한 대 들어본 사람인데, 지금은 거울 봐도 내가 내 얼굴을 봐도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늙어가요. 이 사바세계는 이런 거요.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고, 안 뺏기고 싶어도 뺏겨야 돼. 받기 싫어도 받는 것은 뭐냐? 얼굴에 주름살을 어떻게 안 받겠어요? 오는 백발을 어떻게 안 받아? 그러면 또 뺏기는 거는 빠지는 이빨을 어떻게 안 뺏겨? 어? 이게 안 뺏기고 싶어도 그 팔팔하던 기운 달아나는 것을 어떻게 붙들어내느냐 말이오. 이게 참 이 사바세계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벼슬을 많이 하고 뭐 똑똑하고 미스코리아니 뭐니 해도 그 백년을 못 낸게 백년을. 내 얘기 한마디 해야 되겠네. 80난 노인이 두 분이 노인이 살았는데 둘이가 치매가 걸려서 치매가 걸렸는데 그 치매가 근데 본정신이 약간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래요. 또 남자가 또 그런데 둘이 다 치매가 걸렸거든. 둘이 이제 저녁에 누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본정신이 살짝 들어왔어.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부인 얼굴을 보니 참 이쁘더라네. 천연 때보다도 더 이쁘더라네.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내가 데리고 한평생 살았구나 싶어서 내가 늙었지만은 키스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다가 벽에서 일어나가지고 키스를 하려고 그 얼굴까지는 왔는데 잊어버려서 얼굴까지는 와놓고 잊어버려가지고 하는 소리라 자기 부인 보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니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내가 왜 이러고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할매가 하는 소리가 남편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니 누구? 근데 이 사바세계는 100년을 살아도 치매 걸려버리면 부산에는 또 치매 걸리는 할매가 막 똥 싸가지고 방울방울 방울 구슬만 튀긴단 말이에요. 자꾸 튀기 오는 사람은 이거 못할 짓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가민세계이기 때문에 즐거움도 순간이요, 젊음도 순간이요, 벼슬도 순간이요, 돈 많이 벌어도 순간이요. 돈 많이 벌으면 하루에 한 밥을 천 그릇 먹으면 좋은데 그 순간이요 다 금방. 어? 또 비싼 술 먹으면 비싼 오줌 나오면 될 건데 그거 아닙니다. 뭐 목구멍이만 들어가면 그런 거는 뭐 건더기든지 물이든지 간에 전부 다 냄새, 시공창 냄새 다 필요 없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극락 발언을 해가지고 늙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생사도 없고 아무 죄인도 없는 극락 세계에 가서 우리가 한 집안 식구가 되십시다 하는 법문으로 마치겠습니다.